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입니다. 오늘 설명할 베이는 강산이 가지고 있는 갓 발키린 갓효하고 그리고 또 디스크 3개의 칼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드라이버 이쪽 펼쳐지는 그리고 2단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 디스크 그리고 자 이 녀석은 머스트 스크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바운드 스크린과 함께 움직이는 바운드 칼날이 달려있네요. 자, 세 개의 칼날이 있는 디스크는 6과 9가 접혀져 있고, 이쪽에 표를 달려는 그림이 있네요. 자, 갓발키를 돌려볼게요. 디펜스형일 때는 힘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힘이 나와서 강공 차지인데, 나는 보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발키는 키가 작아지면, 봐봐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벗어났죠? 또 강하게 돌려볼게요.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발키리가 갓 발키리 어떻게 형이 되는지요? 뭐야? 이쪽부터 수건이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공격 어떻게 형이 되었던 거고요. 자, 라운드 쓰시네요. 어택 그럼 플래시 시즌 될까요? 가능 될까요? 갓발 키리요. 그런데 저거는 실패된 것 같고요. 울트라 플래시 슛 가능할까요? 자, 지금 들어가서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밭채돌이를 보고 있네요. 갓발키리가 우리가 굉장히 큰데 발키리가 갓발키리 진화입니다. 자 이제 갓발키리 설명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레인 파운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안녕.